안녕하세요,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열어보지 못했던 포켓몬 피카츄! 가차 마저 열어볼 건데요. 하나는 반다이 가차고 하나는 타카라토미야츠 가차예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반다이 가차부터 열어볼게요. 이 모양 기억나시나요? 제 영상을 보셨으면 익숙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재무리즈 시리즈라고 보석함 시리즈로 나온 건데 8세대 포켓몬을 활용해서 나왔어요. 아무래도 지금 8세대가 현역이니까. 첫 번째는 이 파란색부터 뜯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캡슐이 또 조금 진화한 것 같은데? 열어보면 짜잔, 이렇게 받침대랑 여기 귀여운 울먹이랑 띠지가 들어있는데 이거 살짝 보면 재무리즈 포켓몬스터 2탄 이렇게 써져 있고, 이번 라인업은 이렇게 8세대 포켓몬들이랑 피카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300엔이었고요. 국내에서 저는 신도림 가차샵에서 개당 4,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저번에 열었을 때 생각보다 가차 크기가 크고 퀄리티가 좋아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 짜잔, 오, 역시 이렇게 퀄리티가 좋게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8세대 물타입 스타팅 포켓몬인 울먹이고요. 크기는 보면 머리에 지느러미까지 포함해서 5cm가 약간 넘는 크기입니다. 이 피규어만 5cm가 넘는데 울먹이를 꽂아주고 이러면 완성이죠. 와, 너무 예쁜데? 근데 눈이 약간, 아주 약간 사시 같은데 원래 이렇게 생겼기는 한데 웃기다. 뒷모습은 이렇게. 자, 이런 양서류 싫어하면 좀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나? 귀여운 울먹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덮어서 보관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보석함이라서 여기 뭐 어떻게 걸 수 있게 돼 있나? 이 발에 조금 걸던가 아니면 지느러미 이 부분에 살짝 걸어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울먹이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캡슐을 닫으면 흐려지니까 이 상태로 뒤에 놓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녹색 캡슐 열어볼게요. 녹색 캡슐에는 여기 보인다. 짜잔, 동일한 구성이 풀타입 스타팅 포켓몬인 흑나숭이 들어있습니다. 짜잔, 흑나숭은 이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와, 또 귀엽다. 흑나숭이 팔 한쪽을 들고 하이 하는 느낌인데 흑나숭도 역시 크기가 크고 귀여운 느낌이죠. 기본적인 느낌? 뭔가 무난하게 나온 느낌이라서 조금만 더 귀여웠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머리에 독채 꽂고 있는 거 귀엽죠? 받침에 이렇게 딱 끼워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쁘네요. 8세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겠어요. 두 번째 흑나숭까지 봤고 세 번째는 이거 열어볼게요. 주황색인데 벌써 살짝 보이죠? 주황색이라기보다 색이 진한 노란색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짜잔, 열자마자 귀여운 피카츄가 반겨주네요. 세 번째는 피카츄입니다. 짜잔, 세 번째는 이렇게 양쪽 귀를 이렇게 내리고 윙크를 하고 있는 피카츄가 나왔는데 퀄리티 되게 좋고 크기도 큼지막해서 되게 괜찮은데 뭔가 약간 표정 도색은 되게 진하게 원작 스탠다드 피카츄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네요. 뒷모습은 이렇게 피카츄 꼬리랑 잘 반영이 되어 있고 귀엽네요. 이렇게 보면 피카츄는 늘 평타 이상은 하죠.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모양이고, 여기에 꽂을만한 액세서리는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 수는 아, 있다. 잠시만요. 짜잔, 이게 뭐냐면 가차샵에 갔다가 연구원이 반지를, 슈나우저 반지를 뽑았는데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건가 봐요. 이제 반대로 착용하셔야겠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발 모양으로 돼 있고 어쨌든 되게 웃긴 가차라서 이거를 어떻게, 너무 크잖아. 실패. 사봤자 활용하지 못하네요. 반지로도 활용 못하고 반지 보관함에 여러분 보여주는 것도 활용을 못하는 반지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피카츄까지 함께 봤습니다. 네 번째 함께 볼게요. 네 번째는 짠, 이 연노란색 가차 열어볼게요. 기대가 또 많이 되는 가차인데 짠, 개봉을 마쳤고, 자, 네 번째 가차는 하나, 둘, 셋, 엉덩이 어쩔 거야. 짜잔, 아, 너무 귀엽잖아. 얼른 열어볼래요. 네 번째는 멍파츠가 나왔는데 짜잔, 이렇게 귀여운 멍파츠가, 이 코기는 왜 이렇게 귀여운 걸까. 진짜 너무 귀엽게 앉아있고 양손 이렇게 모으고 뒷모습은 이렇게 하트 궁디에다가 꼬리까지 크기도 크고 너무 귀여워서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멍파츠 눈도 반짝반짝 도색도 잘 돼 있고 입에 혓바닥까지 너무 귀엽다. 멍파츠 키우고 싶어. 이렇게 꽂아주면 짠, 멍파츠 보석함 완성입니다.
너무 귀여운데. 멍파치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여러분. 네 번째 멍파치까지 함께 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주황색 캡슐 열어볼게요. 8세대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포켓몬인데 짠, 이렇게 비닐은 열었고 하나 둘 셋 짜잔. 아, 와, 연보니가 나왔는데 여러분, 세상에, 연보니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귀엽게 나올 일이야? 메인은 연보니였구나. 연보니와 멍파치가 메인이었어요 여러분. 짜잔, 이렇게 연보니가 한쪽 손 내리고 또 한쪽 손 이렇게 들고 귀도 쫑긋 세워져 있고, 아, 표정이랑 너무 예쁘다. 발에 보시면 이렇게 연보니 특유의 발바닥에 노란색 발열하는 부분이 나와있고, 이렇게 아래 꽂는 부분, 그리고 뒷모습도 이렇게 귀엽다. 아, 여기 도색은 살짝 아쉽네요. 뒷모습이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도 와,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예쁘게 나올 일이야? 진짜 사길 잘했다. 이렇게 연번이는 또 이렇게 꽂아주면 짠, 완성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를 다 보여드리면 짜잔,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인데요. 와, 진짜 다섯 개 다 300엔짜리 가차답게 퀄리티가 되게 좋고, 실용성은 잘 모르겠지만 가차 캡슐까지 버리지 않고 이용을 하는 거고, 피규어 크기도 큼지막하고 상당히 마음에 들고 또 만족도도 높은 가차입니다. 이게 1탄도 제 장식장 안에 들어있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이 2탄도 마저 같이 전시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이 열어본 포켓몬 제무리즈 2탄 가라르 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가차 열어봐야 되는데요. 타카라토미아츠에서 나온지는 좀 됐는데 국내에 정발이 이제 됐어요. 오래 기다린 대신에 2,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으니까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노란색 캡슐 열어볼게요. 자, 짜잔, 짜잔. 첫 번째는 너무 귀여운데? 우리 또 팬층이 두터운 고정 팬층을 가지고 있는 고라바덕이 나왔습니다. 고라바덕. 고라바덕이 팔 한쪽을 들고 뭔가 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표정은 이렇게 멍청한 표정으로 너무 귀엽다. 입도 살짝 벌리고 있었네요. 불이 가려서 안 보였는데. 뒷모습은 이렇게 진한 원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훨씬 진하게 보이네요. 이거는 컨셉이 뭐냐면 아까 제가 체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란데 타이소 마스코트. 나란히 체조, 다 함께 체조라는 뜻입니다. 전체 라인업은 이렇게 다섯 종이고요. 빨리 하나씩 마저 열어봅시다. 두 번째는 빨간색 열어보겠습니다. 빨간색은 짜잔. 와, 타카라토미가 드디어 다시 정신을 차렸나 봅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피카츄가 체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와, 너무 귀여운데요? 도색도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왔고, 와, 그래 이거지. 이게 전성기 때 그 가차 도색인데 QC가 다시 좋아졌나 봐요. 하나 좀 아쉽다면 피카츄 눈 크기가 아주 살짝 큰 것 같죠? 조금 더 작았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충분히 귀여우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피카츄도 역시 한쪽 팔을 들고 이렇게 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보라파덕과 피카츄, DG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전부 이 자세를 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 열어볼게요. 세 번째는 녹색. 번째, 하나, 둘, 셋. 짜잔. 세 번째는, 와, 가차로는 되게 보기 힘든 캐릭터인 짠, 마인맨이 나왔습니다. 마인맨. 포켓몬스터 W에서 지금 지우의 포켓몬으로 따라다니면서 대활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인맨이 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마인맨이 체조하는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관절도 도드라지게 보여서 그런가. 마인맨이 표정이 그 명탐정 피카츄였나? 거기서 되게 악랄해 보이고 좀 그로테스크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애니메이션 그대로.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무서워. 그리고 이 마인맨의 머리, 머리털, 형언할 수 없이 슬픈 머리털의 뒷모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마인맨까지 함께 봤고요. 마인맨 가차가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게 자립이 혹시 안 되나? 이렇게 마인맨까지 함께 나왔고요. 마인맨은 관절이 이게 가차라서 마인맨은 관절이 약간 굽어있어서 드라이어로 살살 펴주셔야 마인맨이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시 조금씩 돌아와서 콩 하고 쓰러질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가차 한번 볼게요. 네 번째는 어떤 가차일지. 네 번째는, 아, 짜잔. 네 번째 또 이 포켓몬의 팬분들도 많죠.
이렇게 자꾸 쓰러지네. 짠! 이렇게 마자용이 나왔는데 마자용 퀄리티 실화야 너무 예쁜데? 너무 잘 나왔어요. 뭐야? 표정도 그렇고 조형도 그렇고 퀄리티가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죠. 뭐 접합부가 이렇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마자용 꼬리까지 너무 잘 나왔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또 로켓단의 포켓몬으로 대활약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 마자용의 대사가 로켓단 날아갈 때 마자용의 대사가 빠지면 왠지 아쉬운 기분이 들 만큼 지금은 친숙해진 포켓몬인 마자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얼굴이 깨끗하고 되게 잘 나왔어요. 조형도 너무 귀엽고 발은 이렇게 생겼네요. 마자용 발은 이렇게 생겼었구나. 가차로 이렇게 보니까 재밌네요. 마자용까지 함께 봤고 마지막 하나 남았죠. 마지막 기대가 되는데 귀여운 포켓몬이더라고요. 하나 둘 셋 짜잔. 너무 귀여운데? 너무 작은데 귀여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귀여운 애니메이션의 마스코트죠. 이슬이가 안고 다니던 토게피가 나왔습니다. 토게피가 팔도 없는 게 이렇게 체조를 하겠다고 팔 이렇게 살짝 들고 이쪽 팔도 살짝 굽히고 몸도 살짝 갸우뚱하게 체조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귀엽게 잘 나왔네요. 이거 내 아이디어 낸 사람 누구야?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크기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죠. 이 정도 크기고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 이 정도 느낌입니다. 마인맨을 잘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앞으로 쓰러지니까 드라이어로 좀 열을 쬐어줘서 두 번째 타카라토미에서 나온 다 함께 두 번째 타카라토미에서 나온 다 함께 체조 시리즈까지 함께 봤습니다.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포켓몬스터 가차 시리즈 포켓몬 피규어 오늘도 총 10개 지난번 커비에 이어서 열어봤는데요. 저랑 이렇게 이번에 같이 열어본 가차 시리즈도 정말 너무 귀엽고 퀄리티가 이번에 또 다 좋아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 200엔짜리 가차들도 정말 자세도 좋고 표정도 좋고 라인업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만족스럽고요. 뒤에 있는 반다이 300엔짜리 재무리즈 가차도 크기도 크고 실패할 수 없는 귀여운 친구들로 나와서 상당히 또 행복한 가차 개봉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오늘 열어본 가차들 중에 어떤 피규어가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